설악산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. 열정 김채울은 아침에 안 일어나는군요. 잠에 대한 열정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오늘 아침 메뉴는 시리얼과 빵이 될 예정이고요. 진짜 더 추웠나봐. 왠지 모르게 텐트가 더 많이 젖었어. 저의 다래끼 상태는 좋지 않고요. 어제 약을 먹은 덕분에 잠은 잘 잤으나 눈은 안 좋습니다. 빵, 잼, 딸기잼, 호박이래. 땅콩잼, 시리얼, 모닝스프. 핫버러 앤 젤리 수프. 다래끼가 내가 생각했던 데 난 게 아닌가 봐. 아래가 불편한 줄 알았는데 위에가 불. 뭐 하세요? 약 먹는 거 찍습니다. 내가 다래끼만 아니었어도 어제 원사이트 할 수 있어. 이렇게 먹을 거야. 피넛버러 앤 젤리 바나나 이거 해줘야 될 거.. 아! 저 잠깐만 이거요? 맛있어. 셋째 날 행선지는 장군봉. 루트 이름은 짬뽕입니다. 루트마다 제일 재밌는 피치만 간다고 했어요. 내 눈. 오늘의 장군봉 짬뽕길 설명이 있겠습니다. 첫 피치는 나의 소중한 사람 10월 1생 1피치. 바로 여기 오보양입니다. 그 다음 2피치는 너무 어려운 관계로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관계. 오, 크레이 멋있다. 기존 2014. 기존 2014 가 이 피치가 되겠고요. 다시 10월 1일생 4피치로 갈까? 아니면 장군 97 4피치로 갈까? 그건 제 군들의 상태를 보고. 10월 1일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는 90길로. 90길? 아, 90길 마지막 피치가 어땠더라? 아, 기억이 안 나. 그래서 경상을 거쳐서 장군봉 빗질을 지나서 마등령 가는 부산으로 가다가 예정. 아, 와, 멋있다.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우리가 모든 구간 섭렵 가능? 쌉 가능. 열정. 마냥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완벽한 그 빡센 파란 줄 출발. 어제 여파가 너무 크다. 번개길. 네, 도마줄입니다. 도마줄. 돌파. 좋아 좋아. 오, 잘한다. 아기가 있네. 호야. 울산 바위의 흔적. 대단. 뜬. 어제 와데카솔 같은 거 바르고 잤는데도 아직 출발 아니지? 응. 두 번째 피치는 장군 18 멋이기. 나의 헛보줄이야. 나의 헛보줄을 소개할게. 출발.
그 손다리 삼피치랑 이거랑 뭐가 더 어려워? 이게 이거. 어 노. 장군 97 4피치 크록스 무브입니다. 나이스. 돌파! 목 디스크 걸리겠다. 뾰!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. 돌아오세요. 컴백. 제자리로. 안 돼요. 아, 여기도 홀드가 있네.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? 밑에 이렇게 발 디딧다리 뭐 하나 있지? 어, 두 손으로 뭐 하냐고 쭉 일어나서 오른손 나가면 돼. 장군 97 4피치 참교육의 현장입니다. 10월 1일생 그래. 10월 1일생 4피치. 아, 10월 1일생 4피치. 10월 1일생 4피치 참교육을 당합니다. 치핑이 아주 잘 돼 있어요. 두 손 모아잡고. 그치만 요만한데 두 손을 모아잡고. 모아잡고 이제 네가 또 쭉 일어나서 오른손을 나갈 거 아니야. 하여튼 어렵네요. 그래, 발레, 이곳은 10월 1일생 5피치. 너무 춥습니다. 옷을 왜 벗었어요? 그러게. 언니 키 3미터 같아요 지금. 어, 저거다. 어,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. 오야 팔이 왜 부서지냐? 가야돼 가야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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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. 나이스. 보여줘 보여줘. 오른발 올려야 돼. 일어나자 일어나자. 무릎 넘겨 무릎 넘겨. 앞과 잡아 오른쪽 앞과 잡아. 10월 1일생 어렵네요. 교주님이 다음번에 선등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1초 만에 거절했습니다. 아니요. 할 수 있겠어? 아니요. 0.5초 만. 설악산 3일차 10월 1일생에서 털리고 참지 못해 약쟁이가 되다. 이건 다 어제 공개길 때문이야. 홍보 좀 해주세요. 무슨 제품이죠? 팔복 철인클럽이고요. 엄청 달다. 근데 맛있다. 그쵸. IM 프로틴. 강추 강추. 부보다 훨씬 맛있는데? 꿀팁 이렇게 막으면 안 나옵니다. 오. 아마도. 구공길 마지막 피치. 10월 1일생 5피치로 했다가 여기는 구공길 마지막에서 전피치로 연결해서 올라오는 중입니다. 정신력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. 왜 이렇게 피곤하냐 진짜. 내 생각이 그동안 다르기 때문에 잘 못 자서. 변명입니다. 어제는 저, 어제는 드디어 잘 잤어. 근데 진짜 이렇게 눈 감으면 아프다고. 눈물 난다고. 퓨. 아 여기 그림 진짜 멋있다. 그림 같네. 그 앞에 있는 능선 보이니? 이거 발로 쭉. 하나 돼. 맞죠? 그래? 어떻게 알았어? 능선이 나왔다고 해줬어요.
키코일을 할 줄 알아야 알피니스트다. 빌레이 루프로 통과. 줄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번 감쌉니다. 축 빼고요. 앞줄에서 오버핸드. 그 다음 클로 비치에서 빌레이 루프에 있는 잠금 비너에 연결. 자, 이제 채우리의 시범이 있겠습니다. 이쪽을 봐주시고요. 아, 안 볼래요. 숨어서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? 얘 숨어버렸어. 앙! 군! 봉! 끝! 안녕! 장군봉 능선 탐험대! 가자! 장군봉 능선 끝까지 가서 빌레이 없어도 돼요? 오 노! 엄청 무거워! 오 노! 오 노! 오른손 홀드 위에 좋아요. 너무 웃기다. 하강 중입니다. 왜냐면 클라이밍 다운이 잘 안 돼서. 잘 돼, 채우라.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장군봉. 어허, 30자 끝. 내려갔어. 뛰었어요? 그럼 쌤 여기 쉬운데요. 했다가 안자일랜드에서 추락하신 분 누구세요? 누구지? 누구세요? 누구지? 누구지? 모르겠네. 왜 추락하셨습니까? 까불다가 나무를 잡았는데 나무가 부서졌어요. 나무를 잡기 전에 뭘 했죠? 점프를. 점프를 왜 하는 거죠? 그러게요. 여러분, 안자일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. 민지 언니가 저를 살려줬어요. 묵직? 내가 묵직? 언니, 그래서 한 3초 동안 나 이렇게 끝나는구나. 거의 비탈이 세가지고. 장군봉 리치에 대한 소감은요? 오, 뒤에요. 울산바위 배경이. 어, 저긴. 쉽네요. 참. 정신 못 차렸고요. 재밌었어요. 어렵고. 다음에 실력 쌓아서 자유등반을 할 겁니다. 장군봉 리치가 끝나면 이렇게 등산로가 만나는데요. 이 등산로는 바로 어디로 이어지는 곳이죠? 어디로 이어지는 곳인가요? 나등령. 나등령 가는 곳이죠. 아, 여기 유선대 헬게이트구나.